박지현 민주당 비대 공동위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죠? 우리나라 한국 나이로 26살이에요. 26세. 예. 그런데 참 이분이 정치한 지 지금 46일 차? 100일 안 됐어요. 예,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발탁이 되셨는데 이분의 얼굴을 보게 되면 동그란 수염처럼 보입니다. 금의 기운이 강해요. 금의 기운이 강해요. 동물형으로 본다라고 하면 개상입니다. 개. 강아지는 아니에요. 이분의 얼굴상은 귀여운 강아지는 아닙니다. 개과예요. 더 큰. 자, 등치가 이분은 작은데 제가 개라고 표현을 한 것은 작은 강아지가 아니에요. 얼굴 딱 상을 보게 되면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이런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타고난 기질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얼굴 귀엽죠? 어떻게 보면? 딱 첫 인상을 봤을 때는 귀엽고 단단해 보인다. 그러나 이분의 얼굴상에서 보여지는 부모님 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봤을 때는 가정 형편이나 뭐 부모님의 덕이 많았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어떻게 보면 본인 자신의 강한 의지죠. 굴하지 않는 그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N번방 추적이라고 하는 그것을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일을 추적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파헤친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이가 많으신 것도 아니고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 칭찬받을 만한 겁니다. 네. 엄청난 중책기를 맡고 있어요. 지금 추적단 불꽃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젊은 사람들이 정치판에 뛰어드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분도 굉장히 빠른 시기에 최고위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전 그분이 너무 빨리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정치판 그 자체는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상대를 내가 어떻게든 이겨야지 됩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정치판을 뛰어들었어요. 만만히 보죠. 참 창피한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승부욕이 강해요. 예.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근성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부족합니다.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직 많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본인이 최고위원으로서 공동위원장의 역할을 맡으셨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후 사정 파악을 확실히 하셔서 말 한마디라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분도 성깔이 있거든요. 의리도 있고 의협심도 강해요. 눈동자에 눈매도 보통이 아니죠. 강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얼굴에서는 지혜로움은 부족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울뚝불뚝 내 성질 올라오는 대로 말을 해버리면 그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 회오리를 쓰나미를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그래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안 보여집니다. 너무 눈에 보여요. 네.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 입장에서 봐줘야 돼요. 그럼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공평. 공평하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얼굴 자체의 상이 이렇게 되면 말 조심해야 됩니다. 물어뜯고 싸우는 것은 잘할지 모르지만 상대를 잘 가려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말 한마디라도 정말로 애정을 갖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베풀면서 봉사하면서 산다라고 하면 이 얼굴은 더 둥그스름하면서도 눈빛 또한 부드럽게 바뀔 거예요. 지금의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얼굴상 안 좋게 바뀝니다. 매서운 관상으로 바뀌어요. 광골이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부드러워 보이는 둥근 수영이지만 사실은 금기가 강합니다. 금기가 강해요. 입꼬리가 올라가서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웃지 않는 얼굴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입꼬리가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네. 턱이 조금 짧죠? 말하는 목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네. 강단이 있어요. 네. 말 조심해야 된다.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일파만파가 될 수 있다. 예.
제가 조금 안 좋은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예. 아직은 배운다는 자세, 겸손한 자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명령권자가 아니라 진짜 친근감 있는 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정적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저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이신 그분에 대한 말씀을 내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분도 정적인 부분 부족했어요. 제가 정적인 부분을 강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를 하신다라고 하면 진짜 그게 필요합니다. 직책과 감투는요, 권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권력은 휘두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주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내가 휘두르려고 했을 때는 잘못하면 그게 칼이 되고 공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분에게 있어서는 제가 다른 것보다도 말씀, 본인이 알아서 말씀은 잘 하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잘못됐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